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유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올드몬이라는 패션 키워드 들어보셨을까요? 해외에서부터 국내까지 급부상하고 있는 패션 키워드인데 그동안 캐주얼한 무드가 트렌드여서 미니멀 깔끔한 스타일 좋아하셨던 분들 속상하셨죠? 소리 질러! 이거 너무 오래됐나? 오늘은 올드머니 키워드를 가성비로 맛볼 수 있는 코디 앤 팁들도 준비하면서 코디에 활용된 아이템들 특별 할인까지 받아왔으니까 현명한 소비하세요. 자, 그러면 올드머니 코디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우선 올드머니라는 패션 키워드는 저희 패션 트렌드 영상에서부터 다뤘던 주제인데 상속받은 대대손손 부를 이어오고 있는 자제분들의 럭셔리하고 귀티나는 코디를 뜻하는 말인데요. 화려하지 않고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코디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미니멀 룩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클래식한 요소들을 좀 얹어주는 것? 특별한 아이템이 옷장에 추가되거나 혹은 꼭 비싼 걸로만 이 맛을 내는 건 아니에요. 스타일링하실 때 사용하는 아이템들의 포인트, 클래식한 요소들, 요런 작은 꿀팁들만 만져주시면 그 맛을 좀 더 살릴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에서 코디도 보시면서 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우선 올드머니 패션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팬츠 하나를 꼽으자면 치노 팬츠일 텐데, 물론 팬츠는 본인 체형에 맞추시는 팬츠가 제일 예쁘지만 올드머니 스타일링에 좀 더 맞춰보자면 너무 와이드하지 않은 실루엣이 좋아요. 수아레에서 가성비 아주 좋게 치노 팬츠가 나왔는데 01도 트윌 코튼 백으로 부드러우면서 유연해서 빳빳하다 느낌 아니라 굉장히 편하고 적당한 세미 와이드, 일자로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깔끔한 느낌으로 입기 좋습니다. 여기에 남자는 뭐다? 셔츠다. 일코르소의 컴포트 셔츠, 베이직하게 치노의 셔츠 코디 해봤는데 요즘 많이 보인 스타일처럼 너무 루즈하게 핏을 빼기보단 적당한 오버핏으로 가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내주죠. 그리고 치노 팬츠 셔츠 스타일링을 조금 더 올드머니식으로 한다면 저는 셔츠를 너입한 다음에 벨트 이런 거 활용해줄 것 같습니다.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좀 더 포멀한 자리에 블랙 벨트, 블랙 슈즈를 활용할 것 같고요. 살짝의 캐주얼 편안한 무드는 브라운 벨트, 슈즈 이런 거 매칭할 것 같네요. 만약에라도 안경이 좀 어울리시는 분들은 이런 룩에 안경 같은 거 매칭해주는 거 강추드려요. 난 못해. 요 룩에 가볍게 아우터를 걸치시겠다, 숏 자켓 활용해주시면 되는데 올드머니 패션이 소재감에 조금 포커스를 두는 만큼 울 소재감에 숏 자켓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따뜻해 보이잖아. 우선 학생분들께서 입문하시기 쉬울 수 있는 가성비 브랜드 라퍼지에서 울 소재감의 숏 자켓이 나오는데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털감이 살짝 느껴지는 원단감에 절개 디테일이 포인트는 되지만 튀지 않아서 깔끔하게 활용하시기 좋아요. 클래식한 조합이니까 여기에 타이 같은 거 매칭해주셔도 너무 예쁠 것 같고, 같은 아이템으로 셔츠랑 팬츠 컬러감을 다르게 가져가셔도 좋으니 좋아하시는 컬러 조합으로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날씨가 쌀쌀해서 좀 더 레이어링을 하고 싶다, 이럴 때 기본적인 가디건 스타일링도 추가해주시면 돼요. 엘무드의 이 가디건이 V넥 구간이 좀 깊게 파지지 않아서 따뜻한 느낌을 주면서 단정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멜란지 원사를 활용한 히끗히끗 포근한 느낌까지 주면서 적당한 두께감까지 있어서 이 가디건이 체형 보완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코디해주시면 아우터를 벗었을 때도 포근해 보이고 돌아다니실 땐 아우터 얹어서 깔끔하게. 이 룩을 치노 팬츠 대신 슬랙스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올드머니 패션 뭐가 중요하다? 소재! 울 소재감이 좀 들어간 슬랙스를 찾고 있었는데 드로우핏에서 가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밀도감 있는 울 혼방 원단으로 찰랑찰랑 드레이프성은 좋은데 광택감이 적어서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앞쪽에 투톱으로 적당히 루즈하지만 쭉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깔끔하게 다리 길어 보이게끔 적당히 곱창지고, 마찬가지로 팬츠만 바꿔서 클래식한 조합으로 입어주셔도 좋고 스니커즈를 매칭해서 캐주얼 클래식도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자, 다음 활용해볼 룩은 니트를 활용한 룩이에요. 원사 가격 다 뒤져서 찾아보니까 일코르스 제품 괜찮더라고요. 울90 캐시미어 10인데 이 가격대? 이런 거 찾아드리는 맛도 있어. 포슬포슬한 니트 맛 놔주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에, 저는 개인적으로 맨살 가능했지만 조금 이게 거슬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너 티셔츠 활용해주세요. 적당한 두께감으로 단품으로도 이너용으로도 활용도 좋을 니트입니다. 멜란지 원사를 활용해서 포근한 느낌 주고 그레이 컬러감은 다양한 컬러감을 받쳐주니까 만약에 FW 시즌 니트 컬러 하나만 사야 된다? 저는 그레이 갈 것 같네요. 편하게 슬랙스에 니트 하나 걸쳐주셔도 올드머니 룩 어렵지 않아요. 담백하고 깔끔하니 이거 아니겠어요? 추우셔서 혹은 좀 더 스마트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셔츠랑 레이어링을 해주면 좀 더 스마트한 느낌 나.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디건 같은 거 이렇게 둘러매가지고 어깨에, 근데 이거 호불호 갈릴 수는 있습니다. 자, 올드머니 키워드를 놓고 롱코트도 하나 추천드려보고 싶었어요. 제가 만약 코디를 한다면 유행도 안 타고 디자인이 굉장히 담백한 맥코트류, 학생분들을 위해 가성비 코트 라퍼지, 요 제품 할인 받아왔지. 마찬가지로 울 소재감 내주면서 가격대가 10만원대 초반으로 코트치고 되게 가성비가 좋아요. 정말 깔끔한 디자인에 소매라인 둥그스름하게 잡아주는 다트 디테일 빼고는 유행 안 타고 활용도 좋을 담백한 디자인입니다. 깔끔한 니트룩에 코트 하나 딱 걸쳐주시면 요게 그냥 클래식한 콰이어트 럭셔리 코디 아닐까 싶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 그럴 땐 가디건 하나 더 걸쳐주셔도 좋고 올드머니라고 해서 레이어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올드머니 패션을 조금 다룬다 할 때 제가 추천드릴 만한 니트는 하이넥 혹은 모크넥 니트였어요. 일코러스에 목폴라도 나오는데 한국 남성분들 목폴라 입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크넥으로 준비했지. 마찬가지로 울 90, 캐시 10 할인해주신 가격이 너무 좋다. 이 제품은 두껍지 않은 니트여서 단품으로도 좋지만 레이어링으로 활용도가 더 좋을 아이템입니다. 터치감은 이전 제품이랑 비슷해요. 울 느낌 포실포실 내주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에 얇은 두께감, 단정하게 올라오는 이 모크넥이 되게 우아하면서도 귀티나는 연출을 해주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답답한 거 조금 참고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따뜻하기도 해. 코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코트 하나 툭 걸쳐주셔도 좋고 니트지만 두껍지 않기에 가디건 레이어링, 니트 온 니트 레이어링 룩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우아해. 자, 다음 보여드리는 코디들은 오늘 소개드렸던 제품들 이렇게 저렇게 믹스 매치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트렌디하게 올드머니 패션을 맛보실 수 있다. 제가 알려드린 너무 오버하지 않은 피팅감, 그리고 안경, 그리고 레더 벨트류 이런 거 활용해주시는 거 조금 꿀팁만 활용하시면 조금 더 우아하게, 좀 더 클래식하게 느낌 낼 수 있으니까 액세서리 활용도 꼭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이번 FW 시즌 트렌디한 키워드 올드머니 콰이트 럭셔리 패션을 가성비 제품들로 나름 꾸려봤는데요. 막상 코디들을 보시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입으셨던 미니멀 룩, 남친 룩 요거랑 큰 차이 없지 않나요? 그동안 캐주얼 룩에 지치셨던 우리 구독자님들 소개팅, 데이트 룩, 그리고 포멀한 자리에 요 코디들 활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려볼게요. 올드머니 패션에 꼭 비싼 거 입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야물딱지게 할인 기간 활용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렇게 패션 키워드 따라잡는 코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나 얼마나 좀 오늘 좀 귀티 좀 나?